전북 지역에도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면서 산불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도내 산불 발생이 지난해보다 3배나 많습니다. 전북의 수출이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정밀화학과 자동차 업종이 급감하면서 16개월 만에 월간 수출이 5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주말 도내 곳곳에서 벚꽃 축제가 이어집니다. 정읍과 순창에서는 벚꽃이, 고창에서는 동백꽃이 만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동시다발적인 산불로 전국 곳곳에 재난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데요. 메마른 산과들의 도내에서도 산불 발생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언제든지 불이 날 수 있는 상황인데요. 허윤호 기자가 화재가 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틀 전 남원시 대강면 고리봉의 모습입니다. 하얀 연기가 산 전체를 뒤덮었고 불은 산능성을 타고 이어져 만 하루 동안 3헥타르에 이르는 산림을 집어삼켰습니다. 불안했죠. 이미 도착했을 때는 연기가 워낙 이제 막 그 바람이 강하니까 불이 이제 이쪽 능선 너머로 넘어오면 바로 이제 이쪽 마을 쪽으로 오니까. 화마가 휩쓸고 간 산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온통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 불로 전체 3만 제곱미터의 골짜기가 모두 잿더미가 됐는데 축구장 3개가 들어갈 만한 면적입니다. 불이 난 고리봉 주변의 모습입니다. 새로 도단한 불과 함께 낙엽이 곳곳에 쌓여 있는데 하나같이 메말라 있습니다. 작은 불씨만 있어도 금세 주변으로 번질 수 있을 만큼 건조한 상태입니다. 마른 나무나 이렇게 잡풀, 마른 풀 때문에 산불 진화하기가 어렵고 불씨가 다시 살아난 상황에서 이게 언제든지 재발이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남원 지역 습도는 20도 안팎으로 대기 자체가 매우 건조한 상황입니다. 현재 남원을 비롯해 전주와 무주 등 도내 9개 시군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나흘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기상청에서는 실외 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건조주의보를 발표합니다. 지금은 계절적으로 건조한 시기이기도 하고 최근 며칠간 비가 적게 내리면서 대기가 건조해진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는 일요일쯤 비 소식이 있지만 강수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당분간 산불 위험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전북 지역에서도 해마다 20건 넘게 산불이 발생하는 데다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특히 산불 원인의 90% 가까이가 등산객 실화나 소각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남원 고리봉 산불에 앞서 며칠 전에는 김제시 금산면에서도 산불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발생한 산불만 벌써 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모두 216건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발생 빈도는 전국에서 7번째로 많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산불의 원인입니다. 도내 산불 가운데 입산자 실화나 소각 등 부주의로 일어난 사례가 191건, 전체 산불의 88%를 차지해 전국 평균보다 10% 이상 높았습니다. 등산객의 취사와 담뱃불, 논밭두렁 소각의 상당수가 산불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루에 소각하세요. 뭐 이렇게 해도 어른들이 그걸 까먹어버리고 오후에 되면 바람 불 때 그걸 모르고 태워버려요. 근데 태우면 안 되잖아, 불나니까 그거. 전라북도 역시 산불이 대부분 인재라는 점을 인식하고 강력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 등의 어떤 소각 행위와 입산자가 실화로 화재를 낸 경우가 많아서 산불 예방 진화대원 등 1,500명을 산불 취약 지역에 전진 배치. 최근 5년간 발생한 산불 가운데 불을 낸 가해자를 적발하지 못한 경우가 43%에 이릅니다. 결국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산자들의 시민의식 제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벚꽃과 목련 등 봄꽃이 다투어 피면서 도내 곳곳에서 꽃축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읍 벚꽃축제는 4일 연장돼 오는 7일까지 정읍 천변 어린이 축구장 일원에서 열리고 순창 옥천골 벚꽃축제도 순창읍 경천변 1.4km 구간에 설치된 형형색색의 조명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김제 모악산에서 열리는 제12회 모악산 축제는 등산 대회와 문화 탐방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고창 선운사 동백꽃도 이번 주말 만개하고 완주 송광사 벚꽃 축제는 14일까지
지난 마이산 벚꽃 축제는 오는 10일부터 개최합니다. 지난 2월 도내 기업들의 해외 수출이 16개월 만에 5억 달러를 밑돌면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조선뿐 아니라 전 분야로 수출 부진이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유륜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양광 원료인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OCI 군산 공장.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수출의 10분의 1인 7억 달러 이상을 수출해 조선과 자동차 부진을 상쇄하는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서는 수출이 전년 대비 6, 70%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국가적으로 태양광 산업에 박차를 가하던 중국이 속도 조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의 태양광 정책 변화로 수요가 감소하여 폴리실리콘 가격도 지난해 17달러에서 거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수출이 급감한 것은 정밀 화학 원료뿐만이 아닙니다. 자동차가 마이너스 34%, 자동차 부품이 마이너스 12%, 합성 수지가 마이너스 35%, 종이 제품도 마이너스 25% 등 건설 광산 기계를 제외한 전 분야가 부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전북 수출은 4억 9,685만 달러에 그쳐 1년 전과 비교해 20% 감소했을 뿐 아니라 2017년 10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유가 하락으로 제품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고 대부분의 국가가 수입량을 줄이고 있어 추세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우리 전북 지역 수출 품목에 단가 하락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또 미국, 중국 등 거대 경제권의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와 조선뿐만 아니라 전 분야로 수출 감소가 확산되면서 경기 침체가 더욱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대학가 원룸 사기 사건 발생과 관련해 익산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익산시는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는 원룸 15개소에 피해자 120여 명, 피해액은 60억 원에 이른다며 전담팀을 구성하고 유관기관과 협의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법적 대응을 돕기 위해 원광대 법학전문대학과 변호사협회에 법률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전주시 서완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관광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를 포함해 버스에 타고 있던 도내 교육공무원 11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버스를 운전하던 62살 김모 씨가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전북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은 무주로 연수를 받으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혁신도시 내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의 기능 축소마저 우려됐던 경기도의 자체 사무관 교육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도의 요청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더 이상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이 맡아온 사무관 교육을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나서자 비난 여론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장 인재개발원의 교육인원이 연 5, 600명 줄어드는 데다 타 시도의 추가 이탈마저 우려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에 위치해 있고 이미 인재개발원이 위치해 있어서 완주가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부는 경기도의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이유는 균형발전 차원의 공공기관 이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교육자들이 서로 경험을 나누고 정책을 공유하려면 합동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체 교육을 하면 기관의 기능이 축소돼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북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자체 교육이 가능한 시행령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 작업이 추진됩니다. 다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저희가 지금 요구를 좀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재개발원 역할 축소와 농수산대학의 캠퍼스 분할 시도 등 혁신도시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타 시도의 움직임에 대한 면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북대 총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교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A 교수의 주거와 직업이 확실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출석 여부를 봤을 때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교수는 지난해 10월 치러진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각종 비리 행위가 적발된 전주 모 사립학교 재단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대상은 설립자와 이사장 그리고 교장, 교감 등 10여 명으로 이들은 20억 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하고 허위 서류를 꾸며 이사를 임명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검찰 고발과는 별도로 추가 비리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법인 해체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송성환 전라북도의 의회 의장의 의장직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평화당 도당은 성명을 통해 송성환 의장이 여행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의회 수장으로서 정상적인 역할이 힘든 상태라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